서류 보면서 정인애라는 여자의 삶이 참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전에 저한테 물으셨죠. 금나라는 촉법소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전 기회를 줘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선악에 대한 가치가 바로 서지 않았잖아요. 성인과 동일하게 같은 저울에 둘 순 없다고 봐요. 내가 참 주제 넘었었구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법을 보고 있었구나.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정인애를 이해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비슷했을 거라는 거. 용기가 없어, 이기적이라.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같은 행동은 못했겠지만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 이해한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변호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인애 씨. 넌 지금 변호사로 내 앞에 앉아있는 거야. 사적인 감정 접고 이 일을 마무리 지어줘, 금나라. 사적인 감정을 어떻게 접죠? 당신은 의도적으로 내 가족에게 접근했어요. 내가 이해하는 건 소미 엄마 정인애예요. 내가 한때 좋아했고 존경했고 믿었던 최자희 씨가 아니라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궁금하지 않아? 내가 왜 19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서 이 일을 꾸몄는지. 왜 강인우, 오태석, 김학범, 서준이를 직접 죽이지 않았는지.